서브 클러스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클러스터는 암호화폐로 따지면은 암호화폐의 부키퍼죠. 부키퍼 역할입니다. 부키퍼가 결국은 이제 마이너잖아요. 마이너의 역할하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 5세대 암호화폐 알고리즘은 마이닝 개념이 없어요. 마이닝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부키퍼 역할. 그리고 지금 구조적으로 계층적으로 L1과 L2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L1과 L2 쓰고 있고 L1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단위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죠. 그렇죠? 면적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간단히 말하면 읍면동입니다. 뭐 미국이 같으면 카운티나 타운에 해당되는 거죠. 읍면동에 할당된 가상 서버. 가상 서버와 실질 서버 두 개가씩 공동으로 일하게 되는데 어떤 가상 서버부터 먼저 할당을 할 겁니다. 가상 서버부터 한국의 3,500여 개의 읍면동에 할당을 하고 이 가상 서버가 처리하는 거래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그럴 때는 실질 서버를 배치하는 걸로 알고리즘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 한경면에서 할당된 가상 서버, 이 가상 서버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동작을 합니다. 이 가상 서버가 처리하는 거래량이 초당 100건 이상을 초과한다. 혹은 초당 뭐 10건 이상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실제 우분투 기반의 머신을 한경면 사무소나 혹은 다른 어떤 장소에다가 위치를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가상 서버가 이 권역 내의 단위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유무선 통신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이제 메시 네트워크 기본입니다. 메시 네트워크의 작동 알고리즘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기기들마다 어떤 스마트폰과 그리고 PC들 이런 기기들마다 기본적으로 메시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하드웨어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액세스 포인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AP죠. AP망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메시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 거래의 기록, 화폐, 금융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단위 공간에 할당되어 있는 이 서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을 넘어서서 이제 두 번째 계층 서버는 이제 L2 서버, 레벨2 서버입니다. 레벨2 서버는 다른 말로 이제 내셔널 서버나 혹은 스테이트 서버. 아주 작은 국가일 경우, 뭐 우간다나 이런 작은 국가에서는 내셔널 서버가 L2 서버, L2 서버가 내셔널 서버 역할을 하게 될 거고 큰 국가,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스테이트 서버가 L2 서버가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L2 서버가 하나 대한민국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서버, 그렇죠?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읍면동 3,600개 정도의 읍면동을 포괄하는 L2 서버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제주도면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에 할당된 L2 서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경기도 이런 식으로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L2 서버를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운영의 메커니즘이죠. 단지 이제 L2 서버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L1 서버는 그러니까 권역 내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주소지 서버가 한경면 사무소에 있는 두 사람 A와 B, 그죠? 한경면 사무소를 주소지 서버로 하는 A와 B 사이의 거래는 한경면 사무소에 할당되어진 L1 서버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코딩을 해 나갈 겁니다. 시스템 구성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경면 제주시 한경면과 그리고 어디 뭐 고산이라든가 혹은 성산이 면인가요? 성산 일출봉이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과의 거래의 경우, 그 경우에는 그 두 사람의 주소지 서버 L1 서버로 다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주도에 할당되어진 L2 서버가 그 거래를 처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가서 물건을 산다, 혹은 서울 사람이 제주도에 와서 물건을 산다,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 L2 서버나 혹은 그보다 더 상위 계층인 L3 서버, 레벨 3죠. 그죠? 레벨 3 서버가
처리하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계층 구조라는 건 단순한 겁니다. 첫째, 첫 번째, 언어 한 지역. 요건 이제 레벨 1입니다. 레벨 1 지역이니까 읍면동이 되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어느 한 지역을 주소지 서버로 하는 두 시장 참여자 간의 거래는 해당 지역의 레벨 1 서버가 처리합니다. 서버가 처리 기록한단 말이죠. 기록한단 말이고, 그리고 두 지역이죠. 서로 뭐예요? 단위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 되나요? 어떤 단위 공간 혹은 단위 지역, 그죠? 지역. 지금 이 경우에는 읍면동을 말합니다. 이 달은 두 시장 참여자 사이의 거래. 간의 거래는 상위 레벨에서 처리합니다. 레벨. 예를 들어서 기록하는 상위 레벨의 서버가 기록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봤던 이제 제주시를 어떤 주소지 서버로 하는 A와 에 소속된 A와 서울시에 소속된 B 간의 거래. 거래는 제주시와 서울시를 포괄하는 상위 계층의 서버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코딩을 시스템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주의,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니까, 단위 공간 서버, 그죠? 단위 공간의 서버, 이걸 L1 서버죠. L1 서버는 메시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을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메시 네트워크 자체가 미국 군사용으로 개발된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에 어떤 통신망이 네트워크가 붕괴되었을 때 각 그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자발적이고 자생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알고리즘이 메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폴트 토르런트 네트워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다운되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이게 막히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메시 네트워크의 기본인데, 여튼 이것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의 네트워크 액세스 포인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건데, 네트워크 AP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결정. 그것이 L1 서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L1 환경면에, 제주시 환경면에 할당된 L1 서버는 제주시 환경면의 유무선 통신을 어떤 경우에도 그 유무선 통신 라인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동작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L1 서버죠. 이 부분이 통신 모듈을 우리가 코딩할 때 또 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또 상당히 재미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L1 서버는 메시징 서버로 합니다. 메시징 서버로 기능. 메시징 서버로 기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메신저 채팅 어플리케이션, 그죠? 메신저 앱의 메신저 SSAN인가요? 저 어플리케이션의 서버로 구성합니다. 서버 메시징, 예?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플리 서버로 기능하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XMPP 같은 거죠. XMPP 서버로, XMPP로 구동되는 대표적인 어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왓츠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왓츠앱 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메시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왓츠앱이죠. 우리나라 카카오톡의 한 10배나 20배쯤 될 겁니다. 그리고 지토크, 구글의 지토크도 마찬가지.
요 XMPP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서버죠. XMPP는 다른 그 물론 이제 우리가 하이퍼텍스트 메시징 프로토콜 또 당연히 쓸 겁니다. 웹소켓을 당연히 쓰죠. 웹소켓을 쓰는데 XMPP와 함께함으로 해서 이게 프레젠스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프레젠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프레젠스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발생한 그 장소 정확한 GPS 정보를 기록에 남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MPP 서버를 이용해서 거래를 기록을 하면은 요 L1 서버는 환경면에 할당된 L1 서버는 환경면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거래를 어떤 거래를 했는지 어디서 누가 어디서 짜장면을 사 먹었고 어디서 버스 요금을 지불했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버스에 예를 든다면 어떤 예가 되냐니까 내가 버스를 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면은 버스를 탈 때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한단 말입니다. 결제를 하면은 결제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그 위치가 파악이 됩니다. 안에 결제 위치가 파악이 되고 나중에 하차하죠. 하차하면 역시 위치가 파악이 되죠. 파악이 됨으로써 정확하게 버스를 이용한 거리 승차한 거리를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요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만큼의 요금을 부과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제주도나 뭐 어디 서울이나 다 쓰고 있지만 이건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데 우리가 요 메시징 어플리케이션 서버 XMPP 서버로서 L1 서버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은 별도의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하거나 작성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그죠? 전국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수천억 원의 이익을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L1 서버의 기능이고 그리고 이제 L2 서버는 L1 서버들 간의 거래를 결정합니다. L1 서버들 간의 거래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환경면의 A가 A월업의 B에게 B로부터 감귤 한 박스를 샀다면 L2는 애월업에 있는 환경면에 있는 서버 그렇죠? 환경면의 서버가 애월업의 서버로부터 구매한 걸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세부 사항은 기록되지 않는 거죠. 세부 내용은 환경면의 A가 구매했다는 것은 환경면의 A의 서버 애월업의 B의 애월업의 서버에 환경면의 서버와 에어로업의 서버에는 거래 내용이 기록되지만은 L2 서버는 이 A와 B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환경면의 서버가 에어로업의 서버로부터 물건을 구매했으니까 환경면에 소속 관리되고 있는 이 NIP이죠, 그죠? 그 줄어든 부분만큼 에어로업의 서버가 NIP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각기 주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제 대차변, 그러니까 데빗과 크레딧과 데빗이 되네. 대차변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대차변을 일치시킨다고 하는 말은 얘기하기에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합계는 항상 제로가 돼. 그죠? 그래서 환경면에서 줄어든 금액만큼 애월업에서 금액이 줄어들게 늘어나게 되죠. 따라서 대한민국 전체로 따지게 되면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3,600개의 읍면동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3,600개 읍면동 중에서 어느 한 읍면동 중에서 어느 한 읍면동에 동에서 나간 돈과 그리고 다른 또 읍면동에 들어온 돈 이것을 합치면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회계학
어떤 장부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니까 가짜 돈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의 합계는 제로. 다른 돈, 다른 읍면 들어온 돈의 합계는 제로가 되니까 따라서 요거는 가짜 화폐, 위조 화폐, 위조 화폐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짜 돈을 하나 만들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에워랩이다. 에워랩에서 가짜로 어떻게, 물론 가짜로 만들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가짜 돈을 유통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암호화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위조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위조가 안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장부 기록 메커니즘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한 장부 기록 메커니즘을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 여기 있는 이 5세대에서는 블록체인을 안 쓴단 말이에요. 해시 그래프를 쓸 거예요. 해시 그래프를 통해서 장부의 위조도 일단 막아집니다. 무조건 막아져요. 그건 또 블록체인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해시 메커니즘, 해시 오픈해시입니다. 오픈해시 메커니즘으로 메커니즘으로 화폐나 거래 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그죠? 또 2차로 추가하여 이 바로 위의 제로섬 알고리즘으로 또 추가적으로 방지한 이 블록섬.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하나만으로 어떤 화폐의 위변조를 방지하게 되죠. 거래 기록도 위변조를 방지하게 되는데, 오픈해시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오픈해시 메커니즘 자체가 블록체인보다도 더 우수한 위변조 방지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만은 거기다가 추가해서 제로섬 알고리즘을 또 추가해서 어떤 보안 메커니즘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전체 화폐가 발행된, 예를 들어서 전체 한국 내에서 발행된 NIP 의 총액이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금액이 된다. 이러면 얼마 되나요? 1억, 10억, 100억, 1000억. 그리고 1000억 립이 발행이 되었다. 그죠? 1000억 립이 발행되었으면은 요 1000억 립이 한국 내에서 5천만 명이 나눠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5천 명. 라면. 그죠? 이 라면 이 천억 립이 5천만 명에게 분산되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사람이 적게 가지고 있고 이것이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하잖아요. 계속 변하죠. 계속 변하지만은 어느 한 사람이 줄어든 금액이 다른 한 사람에게 늘어난 금액과 합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어서 L2 서버가 항상 이 균형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이 일본 가서 돈을 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죠? 그거는 또다시 항상 잔고는 일정하고 다음에 L3 서버의 역할입니다. L3 서버, 레벨 3입니다. 서버는 국가 간 자금의 이동을 추적하는 거죠. 따라서 한국 내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국가를 예를 들어서 220개 국가라고 합시다. 국가를 가정하면은 어느 한 국가의 국민이 다른 한 국가의 국민, 뭐 국민일 수도 있고 뭐 사업체일 수도 있고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일 수도 있고 사업체일 수도 있고 에게 지불한 금액과 역으로 수령한 금액의 합계는 제로가 돼요.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100만원을 주고, 일본 사람이 미국 가서 또 1000만원을 주고, 미국 사람이 뭐 아프리카 가서 뭐 또 얼마를 주고 돈을 줬다. 어쨌거나 주고 받은 돈을 쌤쌤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 발행된 NIP 금액은 일정하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 앞으로 코딩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L1은 단위 공간,
혹은 지역을 폭관을 하고 지금 L2는 스테이트, 그죠? 그러니까 광역 자치 지역 또는 국가, 작은 국가라면 하나의 국가,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뭐 광역자치지역 따질 것 없이 그냥 국가 하나의 L2가 관할을 할 수 있겠죠. 국가를 관할하고, 그리고 L3는 국가 간의 거래를 중지하는 거죠. 거래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L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은 L2에서 조정이 되고, L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은 L3가 조정되므로 결국 세계 전역에 세계 전체에서 발행된 닙의 총액이 뭐 10조 닙이나 100조 닙이 된다 그러면은 그 100조 닙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그것은 초 단위로 매초 단위로 검증이 됩니다. 매초 단위로 검증하는 거래를 검증하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입니다. 이 기본적인 알고리즘이고, 여기다 조금 더 이제 코딩하면서 또 추가적인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어떤 무인은행의 토대가 구성이 될 겁니다.